자, 이 과목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불활성 가스 소화 약제 중에서 Ig541의 구성 성분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자, Ig100이 있고요. Ig55가 있습니다. 그리고 Ig541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Ig100이라는 건 질소가스 100%가 해당이 되는 명칭이고 Ig55는 질소 50%와 아르곤 50%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Ig541은 질소 52%, 아르곤 40%, CO2 8%가 들어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걸 묻는 게 아니죠. Ig541의 성분이 아닌 것은 질소 있고 그 다음에 아르곤 있고 CO2 있으니까 3번에 헬륨이 답이 됩니다. 22번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기준에서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은 몇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가? 단, 대상물의 표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다 그랬습니다. 이 방사구역은요,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만약에 이 표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표면적만큼에 대해서만 구역으로 정하면 되고요.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그냥 150제곱미터로 정하면 이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기준은요, 150을 딱 기준 잡아서 얘보다 작으면은 그 작은 값 적용하면 되고 더 크면은 무조건 얘가 맥스라는 겁니다. 답은 3번. 23번에 연소의 불꽃 색상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적색이 있고요. 황적색이 있고 휘적색, 백적색이 있죠. 밝을수록 온도는 높습니다. 어두울수록 온도는 낮고요. 여기서 휘적색이 얘보다 황적색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휘적색은 950도씨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답은요, 3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온도가 되겠죠. 24번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소화약제가 물이기 때문에 약제의 비용이 절감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초기 시공비가 매우 적게 들겠습니까? 가장 많이 드는 종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고요. 화재 시에는 사람의 조작 없이도 작동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화재 시나 효과, 이건 모든 소방시설에 다 공통적인 내용이라서 답은 2번입니다.